안녕하세요,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충전식 기포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외부 전원과 내부 배터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뭐 용량은 지금 5A 용량으로 들어갔고요. 3셀 전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이 스위치를 한번 켜볼까요? 자, 1단으로는 이렇게 내부 배터리를 이용해서 기포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2단은 외부 전압을 이용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포기, 충전식 기포기를 한번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기포기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포기를 만들려면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요. 배터리는 제가 12V로 지금 3셀로 해서 만들 거예요. 일단 3셀로 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 이 기포기 모터가 필요하겠죠. 이 기포기 모터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V부터 24V까지 사용이 가능한 모터예요. 뭐 가격은 한 1800원 정도에서 저렴합니다. 모터가 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보호회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해주는 디머 속도 조절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회로는 승합회로거든요. 승합회로인데, 자, 이 배터리를 12V로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터는 24V까지 가능하니까 12V를 24V까지 올려주는 승합회로예요. 그래서 24V까지 전압을 올려서 사용할 거예요. 최고 전압까지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이 디머로 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래도 무리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22V 정도까지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충전 단자, 요것은 이제 외부 단자. 자, 이 3단 스위치로 해가지고 1단일 때는 내부 배터리로 사용할 거고, 혹시나 뭐 2단으로 틀면 외부 배터리나 어댑터로 외부 전원을 사용하려고 이 3단 스위치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볼트 게이지. 자, 이렇게 재료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 호스도 필요해요. 이런 연결 호스는 이 모터 앞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케이스 위쪽으로 이렇게 뭐 호스를 연결할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공기가 토출구가 나와야 되니까 이 토출구 이런 호스가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자, 재료는 이렇게가 끝인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일단은 부품은 이쪽으로 싹 몰아 넣고 일단은 케이스, 저희는 케이스의 밑바닥을 항상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케이스 밑기둥이 금방 제거됐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가장 자작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케이스 안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집어넣냐예요. 뭐 단순히 이게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케이스 안에 먼저 구상을 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공을 해야지 딱 이 사이즈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들어갈 건지. 자,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모터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모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사이즈 큰 것들부터. 배터리는 옆으로 들어가나? 배터리 옆으로. 이 배터리는 E1700 이라는 좀 용량이 큰 5A 짜리 배터리입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넣고, 회로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있어야 되니까 세로로 해서 세모로 한 배터리를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디머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스위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 승합회로 같은 경우는 이쪽 이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 사이에 넣어주고, 볼트 게이지는 나중에 이쪽 위쪽으로, 어차피 케이스가 투명 케이스다 보니까 여기를 가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충전 단자, 외부 단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넣으면 메인 스위치가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 단자들을 이 한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오른쪽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공간이 딱 차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구도가 대충 잡혔습니다. 자, 이 구도를 잡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중간에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안 들어가서.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배터리부터 팩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를 단단하게 묶어 줄게요. 하나를 놔두고. 자, 일단은 배터리는 이렇게 묶어 주었습니다. 배터리는 묶어 주었고, 이제 스폰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보호회로를 한번 달아 볼게요. 자, 배터리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3S 1P로 만들었고요. 용량은 5A, 용량이 좀 크게 만들어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절연까지 해서, 자, 케이스에 넣어보니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고정을 하고 모터도 놓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디머 자리하고 충전 단자 스위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가장 먼저 디머는 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디머를 이쯤에. 자, 이렇게 디머에 홀을 뚫어줬습니다. 디머 스위치에 홀을 뚫어서 이제 디머를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한번 껴줘 볼게요. 이렇게 딱 들어갔고요. 다음은 양 옆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 충전 단자와 외부 단자를 넣어 줄게요. 저는 좀 사이즈를 재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적당히 밀으로 맞춰 보고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하거든요. 워메. 자, 방금 구멍을 뚫다가 이 홀이 너무 크게 뚫려 버렸어요. 이렇게 충전 단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쏙 들어가 버리네요. 이런. 그럼 이 단자를 이 스위치 단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크게 뚫려 버렸으니까. 자, 홀을 너무 크게 뚫어 버린 탓에 이 스위치 홀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위치를 이렇게 이쪽으로 고정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 그 다음에 충전 단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배터리 충전 단자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반대쪽에 외부 단자를 그러면 뚫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자, 이번에는 잘 맞게 뚫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단자들을 다 뚫었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연결을 뭐부터 하냐면요, 자, 일단은 배터리 선을 스위치 3단 스위치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어제 제가 3단 스위치 설명을 했지만, 자, 오늘 연결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가운데 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디머 전원선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 아래 세 번째 핀이 1단입니다 X자로 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핀이 1단이니까 1단에는 배터리 전압을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핀에 배터리 플러스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이 충전 단자에도 이 선을 같이 물려 줄게요. 스위치를 켜고 충전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아래쪽에 배선이 복잡하니까 여기 전선을 납땜 후에 이렇게 끼워 줄게요. 자, 그러면 충전 단자에 이렇게 미리 전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끼워서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충전은 배터리
배터리 선하고 그냥 연결만 되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선하고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미리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 외부 전원 단자에도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고정을 먼저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전 단자, 외부 단자 이렇게 고정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충전 단자, 외부 단자 두 단자 모두 이렇게 선을 뺐어요. 일단은 이 스위치, 3단 스위치에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위치 중앙에는 전원선을 하나를 달아 주었어요. 이게 원래 디모선으로 들어갔어야 하지만 오늘은 제가 갑자기 변경을 해서 승합을 해서 22V로 승합을 해서 사용할 거라서 이 전선은 승합회로 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합회로 출력에서 나오는 선을 디머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보고 따라오시게요. 일단 고정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에 충전선과 배터리 전원선은 같이 들어갈 거예요. 배터리 전원선은 1단 스위치가 작동하는 세 번째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 충전 단자와 배터리 선을 이렇게 같이 3번 단자에 연결해 줄 거예요. 자, 먼저 충전 단자를 3번 핀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제 배터리 플러스 선을 똑같이 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배터리 플러스하고 충전 단자 플러스는 3번 핀에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부 단자 플러스를 1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 줄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충전 양 충전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하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이 세 개를 묶어 줄 거예요. 이 세 개의 선원을 묶어 주고 하나의 선만 나오도록, 마이너스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전선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1단으로 했을 때는 내부 배터리, 2단으로 틀었을 때는 이제 외부 전원을 이용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곳에 승합회로를 거쳐서 그 다음 디머를 통해서 모터로만 연결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원선을 이 회로에 연결해 줄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12V의 전압이 스위치를 켰을 때 내부 배터리에서 12V의 전압이 이 회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2단을 켰을 때는 외부 전압의 전압이 이 승합회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 승합회로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아웃 출력에서 나오는 전압은 18V, 19V가 나오는 거예요. 승합이 돼서. 자, 이렇게 출력 측에도 전원선을 빼줬습니다. 이 선은 이제 디머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 승합회로를 고정부터 할게요. 이쪽으로 이 공간으로 들어갈 거니까 고정을 해서, 자, 일단 승합회로는 이 빈 공간에 이렇게 글루건으로 일단 고정을 해줬습니다. 계속 움직이면 힘드니까 일단 전원선은 뺐으니까요. 자, 이제 디머로 들어갈 전원선은 이 두 가닥입니다. 방금 승합회로에서 나온 전선은 배터리 아래쪽으로 뺐어요.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디머를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 승합회로에서 나온 이 두 전선을 디머의 파워 플러스 마이너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파워 마이너스 전선을 좀 쑥 집어 넣으셔가지고 꽉 조여 주셔야 돼요. 자, 디머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터만 연결을 하면 끝인데,
자, 모터를 연결하기 전에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부 배터리 1단으로 틀고 디머를 키면 디머 여기 전원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빨간불이 잘 들어오면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디머에 이 모터 선을 디머 플러스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토출구를 아직 연결을 안 했어요. 자, 토출구는 이렇게 옆면으로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옆으로 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자, 토출구도 이제 글루건으로 고정을 좀 시켜 줄게요.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시기만 하면 자 일단 이렇게 디머를 내부에 위치시켰고요. 좀 이제 그래도 조금은 좀 깔끔해진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많이 깔끔하진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전압계를 연결을 할 건데 이 전압계는 이렇게 위에서 살짝 덮어주실 거예요. 최대한 전선들이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에 볼트 게이지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만들다 보니까 따로 선을 빼놓지를 못했어요. 다 작업을 해버려서. 자, 이 배터리에서 처음 왔던 이 승하배로로 왔던 그 전원선을 조금 잘라서 이쪽에 플러스를 배터리 볼트 게이지 플러스를 연결할 거고요. 지금 이 마이너스 통합 다 합쳐놓은데 꽈배기로 합쳐놓은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볼트 게이지 코드를 꽂아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전원을 켜 볼게요. 일단 자 10.6V가 나오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 볼트 게이지 세팅을 했으니까 게이지도 살짝 발라서 볼트 게이지도 살짝 발라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3단 스위치가 들어가기도 했고 이 승합을 해서 승합회로가 들어가서 조금은 복잡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으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포량 좋은 기포기가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로 1단으로 한번 작동을 해 볼게요. 자, 전원이 켜지고 지금 10.5V라는 전압이 나오네요. 오, 기포량도 좋지만 이 모터 자체가 상당히 소음이 별로 없어요. 큰 편이 아니라서 1800원짜리 모터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좀 더 올려 볼게요. 좀 더 최고 속도로.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포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낚시 가서 아니면 해루지로 가서 조가물을 살려오는 데는 충분한 기포량이죠. 자, 이번에는 외부 배터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제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전원은 이 노란색 잭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 2단 스위치를 켜시면 이렇게 12.5V가 나옵니다. 이거는 3셀 충전기이기 때문에 12.6이 나와야 맞습니다. 자, 1단을 들었을 때는 배터리 전압 10.5V, 2단을 들었을 때는 외부 배터리 아니면 또는 아답터 12.5V. 자, 외부 배터리로도 이렇게 외부 아답터나 외부 배터리로 파워뱅크나 그런 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1단을 틀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충전은 이쪽으로 이렇게 충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스위치를 켜놓고 충전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의도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조금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또 다른 뭐 더블 기포기라든가 아니면 몬스터 기포기, 대용량 기포기를 만들면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좀 확실하게 제대로 한번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